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동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을 동시는 이음 받침 공부를 하기 위한 동시입니다. 아이들이 자음과 모음을 기본적으로 떼고 나면 받침을 배우는데 첫 번째 배우는 받침이 이음 받침이에요.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음 받침이고 또 쉽고 부드럽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응 받침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을 동시의 제목은 강아지 멍멍멍.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용된 받침이 전부 이응입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아지 멍멍멍, 고양이 야옹야옹, 내 동생 응애응애, 아이고 시끄러워, 나 공부해야 해. 형형 소망이 형,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 멍멍아 야옹아, 내 동생 사랑아, 이 방에서 나가자, 어서 나가자. 멍멍멍 야옹야옹, 멍멍멍 야옹야옹, 응애응애 응애.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시를 들으면 내용이 쉽게 집에서 동생 있는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응 받침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아 내가 쓰는 단어 중에 이응 들어가는 게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읽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과 같이 한번 단어 뜻을 말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강아지, 아이들이 이제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은 강아지라고 하지 않고 보통 퍼피라고 하겠지요? 멍멍멍, 영어로 우는 소리가 좀 다른데 한국어로 강아지가 우는 소리를 표현할 때는 멍멍멍이지요? 고양이, 키리, 고양이의 또 우는 소리가 야옹야옹, 네, 동생 A가 우는 소리는 응애응애 나겠지요? 자, 그런 걸 잘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형이나 동생, 방 이런 것들은 집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은 강아지 멍멍멍. 강아지 멍멍멍, 고양이 야옹야옹, 내 동생 응애응애, 아이고 시끄러워, 나 공부해야 해. 형형, 소망이 형,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 멍멍아 야옹아, 내 동생 사랑아, 이 방에서 나가자, 어서 나가자. 멍멍멍 야옹야옹, 멍멍멍 야옹야옹, 응애응애 응애. 잘 들어보셨죠? 시를 읽고 나서 아이들과 같이 즐기는 방법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아지는 어떻게 울지? 멍멍멍. 고양이는 어떻게 울어요? 야옹야옹. 그러면 아가는 어떻게 울지? 응애응애. 이런 식으로 시를 잘 이해한 학생들은 알 수 있는 문제들로 물어보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진전을 시키면 형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똘똘한 아이들은 금방 알겠죠? 소망. 그 다음에 동생 이름은 사랑. 이렇게. 동물 이름 소리, 형 이름, 동생 이름 이렇게 다 이응 받침이 들어가니까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받침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그 자기 이름자에 받침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보고 또 뜻을 생각해서 아이들 한글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